안녕하세요. 저는 공유경제 파트 중에서 유아동복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플의 대표 이성용입니다. 키플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 의류를 개인 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잉여되는 물품의 퀄리티라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래서 옷장 속에 잠들어 있는 그 옷들이 저희는 가치고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잠들어 있지 않고 그것들이 필요한 곳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잘 분배되고 재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키플이 생각하는 사업의 미션이고 비전입니다. 지금까지는 보면은 기업이 생산하고 개인은 소비하는 생산과 소비가 이중화되어 있던 게 현재까지의 자본주의라고 봤었을 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유경제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잉여된 물품들 혹은 지식과 정보들 이런 것들을 개인과 개인이 스스로 생산하고 스스로 소비하는 생산과 소비의 일치가 된다라는 측면이 공유경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에서는 이제 막 이슈가 되고 하나둘씩 시도가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몇 년 동안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조금은 더 성숙한 시점이라고 보고 또 국민들이 갖고 있는 민족성에서도 좀 차이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관점에서 공유경제를 풀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은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캠페인이라든지 좋은 혹은 착한 소비 이러한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것 같아서 좀 서비스나 기업의 영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비즈니스라는 개념들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